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싱어송라이터 정투윤입니다. 와, 오늘 진짜 관객분들 텐션이 너무 높아서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아, 네, 너무 좋네요. 제가 사실 도리토리님들 저도 되게 SNS로 맨날 몰래 훔쳐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근데 되게 두 분 다 너무 예쁘시고 일단 힙하셔가지고 저에게는 약간 힙이 없거든요. 너무 동경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저에게 오늘 힙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막 아까 옆에서 저에겐 힙이 없지만 막 에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네, 좀 멋이 없어서 근데 저도 오늘 도전을 해보려고요. 저번에 팬분께서 같이 당 떨어지는 세상 할 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 계신데 와 계신가요? 안 오셨어요 설마? 배신자. 네, 네 오셨는데 대답을 안 하신 거라고 믿고 다 같이 한번 연습만 해볼게요. 당 떨어지는 이 세상에 달콤한 미소를 주세요 라는 곡을 일단 첫 곡으로 들려드릴 건데요. 제 자작곡이고요. 맨 처음에 피곤해 한 다음에 쩔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 같이 되게 일주일간 우리 다 같이 쩔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쩔은 그 기분을 담아서 쩔어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힙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하자마자 나오니까요. 1, 2, 3 하고 시작하면 같이 한번 외쳐주세요. 그리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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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이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띠링 할 때 제가 하트를 날릴 건데요. 여러분도 마음이 가는 대로 예쁘게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 들려드릴게요. 피곤해 쩔어 비로 밤을 지새고 Just give me your love, every
오늘 금요일 밤이잖아요. 그래서 Summer Night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저희는 조금 어쿠스틱한 느낌으로 오늘 잔잔한 여름밤 느낌의 공연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앞에서 엄청 신나게 공연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오늘 조금 이렇게 잔잔한 노래들을 할 예정이고요. 저 아까 그 노래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 술이나 네. 너무 신나게 같이 아까 찰리랑 했는데 네. 오늘 저희 공연에서는 조금 갬성을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멘트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실 갑자기 떨리는 거예요. 나 저런 입을 약간 떼우고 싶은 거예요. 진짜. 잠깐 30분만, 네, 30~40분만 잠깐 빌려오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이 다음 곡은 제가 이번 달 말일 6월 30일에 싱글 앨범이 나옵니다. 네,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사실 제가 방금 불러드린 노래를 작년 6월에 냈어요. 당토라진 대상을 작년 6월에 냈는데 제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공연도 많지 않았고 싱어송라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많지 않았던 네. 그런 시간들 갑자기 눈물을 보냈는데 올해부터는 되게 좋은 기회들이 많아가지고 앨범을 이제 쭉쭉 내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근데 사실 작년 6월에 내고 올해 6월에 나오니까 다른 분들이 사이버 가수냐고 이쯤 되면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쭉쭉 나오니까요. 이번 곡을 스타트로 계속 나올 예정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미역이 되고 싶어 라는 노래인데요. 아까 되게 낮잠송 이랑도 연결되는 노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생각을 하다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받는 존재들 있잖아요. 막 고양이라든지 슬라임이라든지 그냥 말랑말랑 거리기만 해도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노래를 해도 조회수를 받기 어려운데 슬라임 말랑말랑 거리기만 하는데 막 100만 회가 나오고 너무 부러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쓰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찰리가 같이 기타를 쳐줬고요. 제가 이번에는 좀 다른 유튜버 좀 유명한 분이랑 같이 콜라보를 했어요. 약간 휘파람 장인이세요. 강과장님이라고 원래는 다른 유튜브를 하는 분이신데 휘파람을 너무 잘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피처링도 다른 분이랑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휘파람이 원래 공연 때는 항상 없었는데 음원에는 있으니까요.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6월 30일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태그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 한 잔 마시고 들려드릴게요.
누구예요? 제가 이따가 뭐, 작은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뇌물이라도.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 곡으로는 커버곡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디즈니 혹시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아무도! 네, 이러기도 드문데 되게 디즈니 약간 너무 옛날 옛적에 봤던 그런 건가요? 네. 디즈니 작품 중에 이번에 코코라는 노래, 코코라는 노래가 아니라 코코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기타 치는 친구가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찰리랑 같이 기타로 된 디즈니 OST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저를 기억해달라는 뜻의 노래고요. Remember Me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도 염원을 담아서 이 노래가 정말 발매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 다음 곡은 제가 지난번 공연 때 와주신 분들이 지금 눈에 띄는데 지난번 공연 때 와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급하게 공연을 하게 됐었어요. 어떤 이유로 되게 거의 이틀 만에 공연을 준비해서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세션을 구하지 못해서 그때 너무 급한 공연이라 찬리가 너무 그리운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연하면서 찬이를 한 네 번을 넘게 찾은 것 같아요. 막 이때 찬이가 있었더라면 이러면서 네 찾았었는데 그래서 이번 곡은 네, 찬이의 자작곡 찰리 파크라는 예명으로 자작곡으로도 활동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오늘 기타 세션으로 도와주고 있는 박찬이 군입니다. 꼬리별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건 찬이의 자작곡이고 제가 그래서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긴장이 돼요. 그래서 꼬리별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 여름밤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대와
진짜 이 샌리스트 까먹는 병은 언제 완치가 되는 건지. 네. 자리를 옮겨야 될 차례네요. 피아노로 가서 이제 들려드릴 건데요. 카메라를 조정하셔야 되죠. 제가 천천히 갈게요. 네. 아주 아주 느리게 옮길게요. 자리 조정만 조금 하고 들려드릴게요. 내가 노래하다가 안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네. 안 내려가겠죠? 내려가면 모른 척 해주시면 다시 시작할게요. 안 내려갈 거예요. 제 목소리가 내려가면서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사랑사탕이라는 노래인데요. 제 자작곡이고요. 이거는 이별을 해보신 분들이 혹시 여기 있으시다면 다들 한 번쯤은 이별을 해보셨겠죠? 아니요. 아니에요? 모쏠 다 모쏠이에요 여기? 그럼 너무 슬퍼지는데? 다 같이 끝나고 소주 마시러 갈까요? 너무 슬퍼지는데? 그래서 이 곡은 이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할 수도 있는 노래인데요. 제가 한번 만났던 사람한테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쓴 노래예요. 그래서 과연 이거는 그냥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약간 달콤한 거짓말 같은 사탕이었을까? 하다가 만들게 된 노래예요. 그래서 가사에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한 부분만 다 같이 노래를 해주셔야 되는데 연습해 볼게요. 사랑이었을까 하고 제가 반주를 해요.
이 다음 곡은 제가 반짝여라는 제 자작곡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이 곡은 제가 키우는 도마뱀이 두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한테 바치는 노래인데요. 이거 사실 술 먹고 쓴 노래예요. 그래서 술 먹고 너무 이 도마뱀들이 언젠가는 죽을 텐데 수명이 8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직 애기인데 아직 데려온 지 1년도 안 됐어요. 네. 한 3개월 됐을 때 약간 네, 푼수처럼 쓴 노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쓴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거 원래 지난 공연 때 이렇게 또 선창 훈창처럼 해봤는데 팬분께서 별로라고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할 거예요. 네, 바로 수렴하는 어테스트. 네. 네, 반짝이 들려드릴게요.
아시는 분? 네, 마지막 거 빨리 할게요. 시간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다음 곡은 순우과 이 다음 곡은 하나씩인데 네. 싱어송라이터 순우님. 왜 순우과를 했냐면 제가 사실 오늘의 코믹스라는 팀으로 순우님이랑 같이 활동 중이에요. 그래서 되게 친한 사이인데 이번에 같이 섭외가 돼가지고 듀엣곡을 하나를 준비를 해봤어요. 혹시 싱어송라이터 이진아님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저 진짜 팬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근데 사실 감히 건드리지 않았어요. 항상 피아노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연습해서 많이 연습해서 한번 가져와봤네요. 네,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승부할 수 있겠네요. 얼마나